코로나19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지? 비대면 수업이 생기고 재택근무도 늘어나고 식탁 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 코로나19로 한때 늦은 시간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외식하는 걸 꺼리게 되면서 집에서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다들 배달앱 많이 쓰고 있지? 심지어 모든 끼니를 배달 음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장을 보러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에서 주문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밤에 주문해도 다음날 아침에 신선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생기면서 장보기의 경계가 허물어진 거야. 예전엔 온라인에서 잘 상하지 않는 제품 위주로 구매했다면 이제는 신선함이 중요한 제품도 많이 주문해. 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가정 간편식이 많이 팔리고 있어. 밀키트라고 들어봤어? 대표적인 가정 간편식인데 재료가 남는 게 부담스럽거나 요리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한테 요즘 인기야. 필요한 만큼 재료가 손질돼 있고 조리법까지 들어가 있으니 딱이지. 바쁜 현대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걸 넘어서 각자의 취향까지 만족시키고 있어. 특히 냉동 간편식품 시장은 에어프라이어가 나오면서 눈에 띄게 성장했어. 사람들은 맛있고 간편한 냉동식품이 많이 나오니까 에어프라이어도 사게 된 걸까? 아니면 에어프라이어를 이미 갖고 있으니까 냉동식품을 더 사게 되는 걸까? 뭐가 먼저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냉동식품과 에어프라이어의 관계, 왠지 바늘과 실의 관계 같지 않아?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보완재 관계라고 해. 두 재화를 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했을 때 만족감이 더 커지는 관계의 재화를 말하는 건데 두 재화가 보완재 관계라는 것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바늘과 실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자동차와 휘발유, 스마트폰과 폰케이스, 편의점 봉지 음료와 얼음컵, 햄버거와 콜라처럼 한 재화의 수요가 늘어나면 보완재 관계인 재화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관계인 거지. 보완재는 바늘과 실처럼 목적을 위해선 항상 같이 소비되는 관계도 있고 햄버거와 콜라처럼 같이 소비할 때 만족감이 더 커지는 관계도 있어. 햄버거의 가격이 내리면 햄버거를 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지? 덩달아 콜라를 마시려는 사람도 많아질 거야. 햄버거와 콜라는 같이 소비할 때 만족감이 커지는 보완재 관계니까. 반대로 햄버거의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햄버거를 먹으려는 사람이 줄면서 콜라를 마시려는 사람도 같이 줄어들겠지? 실제로 에어프라이어의 가격이 떨어졌던 2019년 에어프라이어 전용으로 나온 냉동치킨과 군만두의 매출이 2018년의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기도 했어. 이런 현상을 보니 에어프라이어와 냉동식품은 보완재? 라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변화를 얘기해보자면 바로 엥겔지수의 상승이야. 엥겔지수는 가게가 일정 기간 소비한 것 중에서 식료품과 음료를 사는데 얼마나 썼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소득이 낮은 가게일수록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거든. 이걸 엥겔의 법칙이라고 불러.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질수록 사고 싶은 것도 살 수 있는 것도 많아지겠지? 그래서 먹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소비하는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거야.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지출 항목을 비교해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에서 식료품 지출 비중이 제일 높아.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선 조금 다른 현상이 나타났어. 사람들의 소득은 2019년과 2020년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엥겔지수는 급상승했거든. 왜 그랬을까? 코로나19 이후로 먹는 데 필요한 것 말고는 소비를 줄이면서 식료품비의 비중이 커진 거야. 게다가 신선식품의 가격이 다른 일상용품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 사람들의 소득은 제자리인데 식료품 소비가 늘었고 또 식료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엥겔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지금
지금까지 코로나19의 확산과 1인 가구의 증가 같은 변화들로 우리 식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봤어. 이것 말고도 너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 또 앞으로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의 흐름을 바꾸게 될까?